네,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맡을 강의는 오토 판매사의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인데요.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토 판매사가 되면 이 사업의 거의 70% 80% 이상 성취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최고 직급까지 가는데 그 중간 과정이 아니라 거의 다가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오토 판매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현실 점검부터 하고 그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바뀌고 있는데 새로운 정보가 막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나만 과거에 집착해서 있으면 과거 생각에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 근데 이제 변화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램프를 갖다 살살 이렇게 올리면 개구리를 넣고 이렇게 살살 올리면 온도를 올리면 기분 좋게 삶아진대요, 아주. 그런데 뜨거우면 바로 팍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라는 게 우리 개인이 느낄 때는 이렇게 천천히 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변화의 그 정보에 민감하게 되면 뜨거워 할수 있는 그런 게 환경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하튼 그리고 변화에 또 적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남이 깨면은 후라이가 되고 내가 깨고 내가 변화를 해서 내가 깨고 나오면 뭐가 돼요? 이렇게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 병아리가 지금 후라이 된 여기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진 말아야 되겠죠, 후라이가. 그리고 너무 이제 세상이 변화가 심하고 자기 미래는 또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타조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잃어버려요. 그냥 현실 그냥 잊어버리고 살라고 그래. 그래서 저도 옛날에 관리소장을 할 때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미래 문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뭐 술이 한잔 먹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고 그냥 같이 가서 또술한잔 먹고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타조 증후군이에요. 타조가 위기에 닥치면은 막 도망가다 사자가 쫓아오면 위기에 닥치면은 모래밭에다 머리를 팍 쳐박고 나 없다 그런대요. 없어진 게 아니죠. 내가 술 먹고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 세상이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또 위기는 계속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룰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공자님 한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최상급이고 공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으면 이게 최하급이래요.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데도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최하급이죠. 요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보면 이런 그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보면 알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굴뚝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무슨 엡손 모빌이라든가 이런 석유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지금 플랫폼 그러니까 이그 회원을 갖고 있는 거죠. 전 회원을 갖고 있는 회원들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이렇게 1위에부터 거의 다 7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거의 요 하나 빼고 버크 해셔웨이 이건 증권 투자하는 회사고 그런데 2001년 1월 달에 조사한 건데 불과 4개월 만에 약 100조가 더 늘었대요. 그쪽 회사. 이렇게 코로나 때 한창 어려울 때인데 오히려 이 회사는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쪽 1997년도는 이제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순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1등이고 지금은 이제 네이버라든가 지금 카카오톡이 지금 밑에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카카오톡이 3위로 올라섰죠? 네이버가 지금 4위가 됐고 LG화학은 그 밑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얼마 전에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죠.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람튜브라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그 2,400만 명의 그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가 이렇게 오늘도 이제 잠깐 봤는데 참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지금 얼마가 벌고 있냐면 이 6살밖에 안된 애가 약 37억을 번대요. 월 소득이. 와, 뭐말 돼요? 지금은 무슨 스펙도 필요 없고요. 무슨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실력이죠. 어떻게 보면 실력. 얘의 구매자, 그러니까 얘 구독자들에 대한 어떤 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냥 이렇게 방송을 올려서 개인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국이죠. 한국 핑크퐁이라고 아기상어.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뚜 이거 노래 아시죠? 되게 간단해요, 동요가. 그런데 이게 지금 유튜브 가장 많이 본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돈을 그래서 2,500개의 그 이렇게 파트너사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뭐죠 그 시리얼이 아기상어 시리얼이래요. 그 정도로 이런 게 광고 효과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나이를 먹거나 안 먹거나 이런 방망래 할머니 같은 분도 막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퇴직 연령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72.5%가 55세, 54세에 다 퇴직을 해요. 제가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요새 의류업체는요, 50대 이상은 임원이 하나도 없대요, 50대 이상은. 임원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굉장히 빠른 어떤 패션이 빨리 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 그 감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대 임원은 하나도 없대요. 그 정도로 이게 조기 퇴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면 당장 경제 활동이 당장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데 무려 생활비 마련하는 게 지금 보이나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 화면이 공유되고 있죠? 네, 보입니다. 내가 혹시나 또 그래서 이렇게 보면 36%가 당장 1년 내에 일을 못하면 생활비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퇴직하게 되면 바로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연봉이 평균이 이 정도 되는데, 3억, 아니,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을 저축으로 해더라도 서울에 있는 집을 하나 살려면 평균적인 중위 가격에, 그 좋은 집도 아니에요. 중위 가격에 그 서울 아파트 살라 그래도 61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젊은이들 요새 뭐어집 사는 거 그냥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제 봤어요. 자영업자도 봤는데 우리 이게 놀랄 만한 저거 근데 이게 보통 자영업자들이 옛날에는 돈을 벌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돈을 버는 거보다 생계 유지에 전부 다 생계 유지인데 100만 원 미만의 소득자 거의 반이나 돼요. 그죠? 200만 원 이하는 거의 60%가 넘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잘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잘 되는 데도 지금 있긴 해요. 그런데 뭐그몇 프로만 지금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몇년안 가서 다 폐업을 하고 다시 어려움에 떨어지죠. 그죠? 어려움에. 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또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매출 감소가 심각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또 폐업을 고려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폐업하고 그냥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또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 모아가지고 친척 돈 빌리고 은행 대출 받고 막 해서 집 담보 잡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그게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아예 뭐 건질 수가 없잖아요. 돈이 뭐 매몰 비용이 싹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노후 문제인데요. 저도 이 사업 비즈니스 할때 제가 51살 때이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노후 문제라든가 애들 교육비 그러니까 늦둥이가 있어 갖고 뭐걔 대학도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인데 내 노후 준비는 뭐 당연히 못했겠죠. 그래서 노후 준비가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잃어버리려고 그랬던 건데 하여튼 그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파산이 우리나라 파산자 전체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산 원인을 보니까 짧아진 퇴직 연령 아까 봤잖아요. 짧아진 퇴직 연령이고 늘어난 수명. 옛날에 뭐 짧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수명이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병치레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요새 이제 건강하셨는데 허리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뼈가 이제 골다공증이다 보니까 뼈가 어떻게 이렇게 허리 쪽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나. 너무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지금 병원 다니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냥 그건 의료보험도 안 되는 그 의료보험이 되더라도 지금 거의 한 매일 침 맞고 거다가 마사지 이렇게 받고 하는데 일주일에 6번 아니 지금 다섯 아 6번 나가는 거 6번 다니시는데 그게 지금 뭐 매일 거의 한 5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안 됐으면 그거를 뭐 대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아프다가 그냥 돌아가실 텐데 지금 일단은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내가 한 200만 원뭐 이게 받고 있다 그래도 우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초등학교 그분도 지금 이제 한 200만 원좀 넘게 연금을 받잖아요. 선생님이시니까. 그런데 의료비로 반이 나가더라고요. 의료비로. 자기 소득의 의료비로 반이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연금을 받더라도 그래서 내가 연금을 받고 있다 그래도 뭔가 또 그것도 하나의 영양토끼는 뭐 세계 굴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그러니까 하나의 굴이지만 또 다른 굴도 파야 돼.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또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그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엄마하고 같이 붙어서 엄마가 그 생활비, 아버님이 경비원으로 나가고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 부모들 거를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죠, 그죠? 그리고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 필요할까? 보통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부 기준으로 필요한데 이 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 왜냐면 나이가 먹으면 일단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고, 뭐, 소득이 없잖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확보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국민연금 보통 평균 수령액이 한 80만 원채안 되더라고요. 80만 원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받는 사람들이 한해서. 그것도 뭐40% 밖에 그 가입이 안돼 있다고 그러고, 국민 48% 가입됐대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게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차액은 약 얼마가 얼마나 많은 그 그걸 거의 150만 원 이상을 부족한데 그거를 뭘로 확보할 거냐 이거죠. 이제 취직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또 더욱 무서운 건 초금리 때문에 초저금리 때문에 이 노후 삶이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 퇴직금 받아갖고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국민연금하고 그런 이자소득하고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월 100만 원씩 이자소득을 벌려고 그러면 12억을 저축해 놔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막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이상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을 돌아갈 수가 없대요. 전부 다 디지털 기술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걸 전부 다 디지털 기술로. 그래서 가상현실 서비스 이런 모든 게 지금 우리도 준비하고 있죠. 우리 지금 애터미도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직접 회장님이 와서 강의를 대신 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품도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게끔 그렇게 느끼는 느낌으로 할수 있게끔 지금 앞으로 그래서 여행도 가상현실로 다닐 것 같아요. 저도 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제가 이렇게 어디 다니는 걸 제가 스트레스 비행기 타는 거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가상현실로 여행을 다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더 이렇게 실감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커머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전부 다 모바일로 나가 뭐다 변하겠죠? 지금 우리 애터미가 또 하고 있죠? 이것도 다 하고 있어요. 애터미가 모바일로 지금 그 라이프 스트리밍으로 해서 갖고 그냥 바로 거기서 지금 홈쇼핑처럼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우리는 벌써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계속 바이러스들이 창궐이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도 또 가도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있죠. 의료기기들. 그다음에 전문가와 멘토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런 게 보면 김미경 TV 가면은 있어요. 김미경 TV가 이런 비즈니스들이 엄청 떠요. 이렇게 멘토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대. 만약에 내가 여기 변화에 적응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가 거기에 그 유통이지만 유통에서 적용할 것 신기술들을 전부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AI 커머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 이제 곧 아까 그첫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그런 개인 APP비 개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그 거기서 애터미 여러분이 물건을 이제 소비자 여러분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어떤 걸 샀다 그러면 그다그 물건을 그 사람의 취미에 맞는 그걸 추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개발이 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 이제 그러니까 변화에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에도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 애터미는 지금.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아까 노후 준비에서 돈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돈이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이 이 애텀이에요. 애텀이. 왜냐하면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어디보다 싸게 파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러한 유통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고객이 되면 잘안 떨어져 나가요. 아까도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또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또 고객을 꽉 잡는, 그런 유통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지금 하이테크 지금, 애터미는 지금 애터미 자체는 하이테크 기업이에요. 굉장히 고 기술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인데 또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될수록 지금 그 하이테크가 될수록 왜냐하면 하이테크가 되면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고용 어뭐불 그러니까 뭐 불평등이라든가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는데 사회적 저항을. 그래서 하이터치가 된 그게 균형을 맞춰주자. 하이테크하고 하이터치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존 나이스피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균형을 맞춰줘도 간대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주 그 하이테크 기업이면서 하이터치 애터미 같은 많이 경우 좋아요. 하이터치 이 하이터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한테 개인화된 그런 어떻게 보면 고용도 다 되고 돈도 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된게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서민이 시스템 소득을 가져야 아까 노후 준비도 충분히 되고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로버트 키오사키가 분류되는 건데 분류하는 건데 사업 소득 특히 이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본면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본이 많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저기 뭐 기업을 설립을 하거나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사거나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능력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근데 그런 거예요. 자유로워요. 일단은 특히 애터미 비즈니스 자유로워요. 애터미는 이제 유통회사예요. 유통의 이제 변천을 보면 뭐 이렇게 농경시대에 물물교환을 했고 산업시대 때는 대량 생산하면서 생산자 위주 생산자가 물건을 잘 만들면 총판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자 중심 유통이었어요. 모든 유통을 생산자가 좌우했었거든요. 그런데 생산자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물건이 쌓이다 보니까 물건을 잘 팔아주는 중간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점포는 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뭐 이런 것들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앞으로는 전부 다 회원제 막 유통이 이제 그 유통을 장악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왜냐하면 아까 같이 애터미 같이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 이렇게 소득을 이제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자하고 소득을 공유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최후의 미래 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다 오프라인 유통회사들이 전부 다 온라인 마켓을 이제 강화하면서 전부 다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다 접속이죠. 지금 모바일 애터미터 다 접속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접속하는 유통들이 다 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유통회사들이에요. 다 기존의 유통 아니었지만 유통회사들이죠. 지금 현재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나머지 애터미 빼고는 다 각자 자기네들이 다 돈, 오너들만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앞으로는 플랫폼을 가진 이렇게 플랫폼을 가진 네이버라든가 네이버 오너도 카카오톡 오너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이걸 갖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99%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안 들려요? 들리죠? 들립니다. 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 잡음이 들려갖고, 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연속으로 했어요. 0.001%가 지배하는 사회가 온대요. 그중에서 0.001%는 아까 같이 이제, 아까 그, 누구죠? 플랫폼을 활용한, 아까 그 무슨 저기 보람TV, 보람튜브라든가 이렇게 플랫폼을 잘 활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외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무산계급의 프레카리아트라고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그쪽으로 다 전락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애터미는 어차피 쓸 생필품을요, 이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마트만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 한 달에 한이 정도 써요. 보통 다 쓰는 거 이렇게 체크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이게.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 갔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뭐죠? 이렇게 펜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렇게 좌측에 우측에 이제 회원들을 여러분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쓰는 포인트까지 여러 합산이 돼서 여러분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개인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아지죠, 양이. 아까 그다 퍼스널 플랫폼 이렇게 개인화된 쇼핑몰을 이제 분양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9월 1일부터 이제 오픈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진화되는 거 이렇게 애터미가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양복 같은 거 와이셔츠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이 치수만 몸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치수만 이렇게 딱 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입은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가상현실로 해갖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편리할 것 같아. 이게 이제 또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양복점을 하나씩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춤 양복점을. 저 같은 경우는 회원이 수십만이기 때문에 이런 양복점을 하나 커다란 양복점을 하나 가지고 갖는 거랑 똑같아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0월 1일부터 지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다 지금 애터미가 유통의 최첨단을 걸으면서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도 와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도 힘들고 일찍 퇴직하고 여러 가지 노후 문제도 안돼 있고 하는 거를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만들어 갈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좀한뭐 빠른 사람은 뭐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버는 건데 이 좌우 그룹에 좌측의 그룹에 좌측의 소비자가 한 200, 보름에 250만 포인트 우측의 소비자가 이렇게 일으키는 매출이 보름에 250만 포인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걸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돈을 보면 은행 금리로 따지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월한 200만 원씩 그 버는 사람은요 요새 0.881%라고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의 돈을 자산을 은행에다 저축을 해놔야 2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400만 원은 어디냐?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토 판매사 가치가.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60억을 버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한 3천만 원 들어오니까 얼마가 돼요? 거의 400억 정도. 400억 정도로 은행이 저축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남들이 저보다 뭐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뭐 임페럴까지 가면은 월 이제 한 1억 정도 되니까 이분들은 거의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 정도의 자산가들이에요, 자산가. 지금 있죠? 8명 정도 나왔죠, 지금.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 제걸 잠깐 소득을 보여주면요. 이렇게 작년에 소득세 신고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3억 5천이에요. 매달 지금 3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소득세 신고한 거 이것도 못 믿어갖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 3억 5천. 소득세, 나보다 국세청에서 날라온 그거 근래 캡처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인생 역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토 판매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토 판매사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런 차 몰고 다닌 사람이 제가 이렇게 벤츠 S 클래스를 갖고 다니고 있고요. 이런 형편없는 집에서 이렇게 성남시 비탈에서 살던 사람인데 제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애터미 할때 찍어놨던 사진이에요. 초창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데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그 위례 신도시 송파에 살고 있어요. 정말 앞에 되면 대학 캠퍼스 같아요. 우리 앞에 광장이. 그래서 밤 되면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밤에 나와서 한강 그 저리 가라, 한강. 한강 붐벼요. 이 광장에 붐벼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같이 10시까지 많으니까 맥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참, 집참 내가 복이 왜 이렇게 웬 복이 많아서 여기 또 이렇게 살게 됐나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평일날도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또 얼마 전에 저 남쪽에 골프장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기 바다가 보이는 데인데 이렇게 골프도 가서 치고 왔어요. 우리 저기 스폰서님이시죠? 여기 이덕우 총단장님, 임페리얼 이분하고 같이 또 이렇게 골프도 즐기고 있고요. 이분하고도 같이 갔다 왔고 이렇게 골프도 즐기고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되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순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노후 준비면 노후 준비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갖고 싶으면 비즈니스 정말 멋진 비즈니스 미래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애터미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도전하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 비전을 갖고 꾸준히 한번 멋지게 한번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현실 점검과 오토 판매사의 가치, 또 비전을 제시해 주신 우리 한상현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오토 판매사의 가치가 확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탑라인의 또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 탑라인의 브레인이시죠? 이정의 샤론루즈 마스터님께서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정의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이 꽤 덥네요. 예, 자켓을 입고 하려 그러다가 예, 도저히 못 참아서 예, 자켓을 벗고 여러분 뵈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 중요한 예, 나른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에 이렇게 여기 모이신 300여 분의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은 정말 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 그러한 간절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매달 예, 오토 판매사의 가치, 그다음에 자세, 그리고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토 판매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달, 지지난달 거 이렇게 또 강의하신 분들 거 들으니까요. 예, 어떤 그 서술이나 이런 건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고, 근데 정말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정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저희 오늘 강의는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게 그 말이고,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정말 오늘의 강의가 내가 한번 예, 오토 판매사의 목표를 갖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 날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가 되었나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오토판매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그 개념은 알고 계실 거예요. 1년에 12번 판매사를 유지하면 우리가 이분은 이미 이제 판매사가 오토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토 판매사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1년이 아니라 6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애터미 회계 연도는 한 달에 두 번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회차 상반기, 2회차 하반기를 다 오토로 가게 되면 6개월 만에도 판매사를 달성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사업에 대한 간절함과 나는 속도를 내겠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 달성 목표를 잡고 또 뛰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년에 12번이냐 또난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 이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왜 오토 판매사 계속 그럴까? 애터미에서는 애터미의 모든 성공한 어떤 성공의 길이나 이러한 강의들을 들어보면은 많은 사업의 리더들이 어떻게 사업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대로 하세요 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아마 성공의 8단계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곤 애터미가 아니라 다른 타 네트워크에서도 성공의 8단계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그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그러죠. 애터미는 사실 2단계만 있어도 된다. 좋은 제품 전달하고 세미나 데려오고 이것만 잘해도 써봐 알아봐. 이것만 잘해도 된다 해서 우리는 2단계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 정도로 애터미는 자신이 제대로 복제돼서 애용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성공의 8단계에 어쨌든 순서대로 하는데 오토 판매사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 방향을 강조한 이유는 여기 보시게 되면 오토 판매사의 방향은 바로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해라가 숨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했을 때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오토 판매사의 과정을 거쳐서 상위 핀도로 가더라 하는 게 어떤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오토 판매사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했던 게 애터미에서의 어떤 그 확률을 보니 오토 판매사를 달성한 70%가 넘게 다 리더스 로얄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 첫 직급에 그 달성이 어려울지 하더라도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저도 오토 판매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판매사가 언제 간지는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오토 판매사가 언제 간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정신없이 판매사를 하다 보니까 오토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오토 판매사의 어떤 애터미 사업의 이 직급의 어떤 목표, 이 목표의 오토 판매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매달 판매사 도전과 유지를 목표로 해야 달성이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저 언제 오토 판매사 될까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오토자가 오토자가 붙으니까 오토바이처럼 자연스럽게 판매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거는 내가 엄마이고 여자인 거 외에 자연스러운 거 없습니다. 다 자연스럽지 않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달성하는 것이고 오토 판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 판매사 교육을 할때 거기 앉아 계신 4,000분, 5,000분의 대부분은 수동으로 다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신 분이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토로 오토 간게 아니에요. 수동으로 다 오토 가신 분이고 그 수동으로 오토 간그 노력이 반복됐을 때 저처럼 언제 나 벌써 오토 판매사지? 하루 지났더니 오토 판매사지? 그러한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거를 지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자연스럽게 소비자 구축해서 내 오토가 언제 될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은 절대로 오토가 될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빨간 글씨로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매달 판매사 도전과 유지. 매달 판매사를 도전하거나 유지를 하겠다.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 목표를
오토판매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하기 전에 항상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사업자들의 목표는 항상 매달 판매사예요. 예, 항상 나는 판매사인을 하겠다라는 게 되든 안 되든 무조건 1일차 시작되고 16일차 시작되면 나는 이번 회차 판매사다. 예,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 오토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을 할지를 이제 세부 목표를 내용을 정하게 되겠죠. 항상 회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니까 예, 안 하는 사람보단 낫겠죠. 아무리 머리로 그릴래도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판매사 도전을 하기로 예, 목표를 적으셨다면 예, 그 다음에 이 오토 판매사를 내는 속도는 예, 행동 패턴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숙 임페리얼처럼 애터미는 성공의 8단계가 아니라 제품을 전달하고 예, 회장님 강의 듣게 하고 세미나 보여주고 이게 다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애터미 사업이 그만큼 이 제품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공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예,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하게 된다면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한번 되돌아볼게요. 왜 그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제대로 된 판매사가 되는 게 중요한지는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보시면 예, 7개의 직급으로 되어 있고요. 7개의 직급은 판매사를 제외한 그 다음 6개의 직급은 무조건 하위의 직급을 자신의 직급만큼 만들어서 성공을 해야 자신이 다음의 직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가장 하위의 직급, 예, 이렇게 나와 같은 복사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최종의 최소의 단위는 뭔가요? 예, 뭐죠? 답변? 예, 판매사입니다. 예, 그게 판매사예요. 팀장이 되려면 판매사 4명이 있어야 되고요. 국장이 되려면 판매사 12명이 필요합니다. 본부장이 되려면요, 판매사 36명이 필요하고요. 총장이 되려면 108명의 판매사를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럼 단장은요, 예, 곱하기 항상 3 하시면 돼요, 3배수. 324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크라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는 임페리얼이 된다면요, 예, 총단장. 예, 임페리얼이 되려면 972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나는 예, 임페리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이렇게 마케팅 플랜을 아시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제를 잘해야 된다. 이게 복제 사업이다라는 게 기냥하는 말이 아니라 나로부터 일어난 내가 제대로 된 판매사가 돼야 되고 나 같은 판매사가 정말 900명 300명이 생길 수 있겠냐 했을 때 그 대답에 예, 무조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임페리얼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정도 하면 안 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만 나와야 된다고. 예, 본인이 부족한 거죠. 판매사 되시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복제되기에는 아직 2%가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만큼 예, 판매사로서의 그 최소 단위가 제대로 복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오토 판매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을 보면 결국은 판매사 만들어내기 게임이다. 예, 판매사가 어떠한 판매사가 복제되는 거에 따라서 내 조직의 견실도, 견고함, 예, 그 다음에 수익 이러한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판매사 제대로 도전해서 내가 제대로 돼야 되고 오토 판매사로 돼서 예, 그 복제 시스템이 예, 그게 이 복제의 공이 제대로 굴러가야지 계속 제대로 된 씨앗을 복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오토 판매사의 속도는 예, 제가 별 다른 게 아니라요. 딱 두 가지로 사실은 압축을 해 목표와 실행 딱 그 두 가지로 오토 판매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공의 8단계 이런 거 다 있지만 정말 저희가 그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예, 충실히 참여하게 된다면 성공의 8단계는 자연히 진행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가 되냐면 본인이 어쨌든 행동으로 옮겨야지 되거든요. 아무리 시스템이 주어지고 예, 스폰서가 손을 잡고 가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내가 이번 달 나는 매달 목표가 판매사다라고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셨으면 그 목표 설정은 예, 어떤
그뭐한 달의 목표, 15일의 목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목표가 주어질 거고요. 그 일목표에는 내가 하루에 10명한테 전화하겠다, 133을 하겠다, 매일 얼마 만에 만 PB, 5만 PB의 매출을 일으키겠다, 이러한 세부 목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기본 목표가 세워졌으니 어떤 행동의 목표도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의 판매사의 목표는 어떤 내용을 그렇게 짜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팀 목표라는 게 있어요. 팀 목표라는 거는 대부분 판매사 도전을 본인이 계획해서 가기도 하지만요, 팀의 계획에 있어서 본인은 준비가 안 됐는데 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사이드 PB가 30만 PB, 뭐 소비자 거의 없고 내가 사는 거 정도 있을 때 스폰서님이 판매사를 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뭐 소비자도 없고 지금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일단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팀 목표에 의해서 저도 가게 된 거죠. 결단을 하고 일단 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일단 가니까는 아무 소비자도 없는데 제가 많이 긁었겠죠. 제가 많이 250만 PB의 상당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계획하지 않았던 제품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저희 집에 쌓여 있는 물품들을 보면서 저는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성공의 8단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전화 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매일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터미 사업의 장점이 가입비 유지비였고 월마감 없다라는 게 장점이지만요. 이 장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지 않고 목표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러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팀 목표에 의해서 강제로 판매사를 도전하게 된다는 거는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나를 엣지로 밀어넣을 거를 우리 스폰서가 알고 행동하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저번에 조회 들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애터미 사업 시작할 때 스폰서 우리 뭐 양호본부장님이 하다못해 붕어빵 장사를 해도 돈이 몇백 드는데 애터미 사업 하려는데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이 굉장히 신뢰감 있게 닿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사업가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예 애터미 그냥 누구나 다 해요.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뭔가 자세를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주니 그분도 이거는 사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진행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 목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합류해서 팀과 같이 가겠다. 그것은 만약에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마케팅 플랜을 보시게 되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의 합력으로 간다는 그 마케팅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팀의 목표에 합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팀의 목표에 의해서 나는 판매사를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매일 내 목표가 정해지면 뛰게 되고 그 뛰는 것들은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에이코아 133 1일 1만 PB. 이게 저희 지금 탑 시스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된 것들이에요. 133을 3개월을 했더니 사업자 다 나오더라. 사업자 3명 나오더라. 4명 나오더라. 1일 1만 PB를 했더니 하루 1만 PB가 아니라 10만 PB도 창출되고 소비자, 애용자, 사업자들이 찾아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소 단위로 잡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임페리얼로 가기 위한 최소 복제 단위를 판매사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패턴을 이 최소 단위로 잡아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133이 어려우시면 1, 2, 3이라도 해야죠. 내가 하루에 한명 만나는 거라도 해보겠다. 내가 1일 1만 PB, 나는 1일 1만 PB가 아니라 5만 PB를 해보겠다. 항상 이 기본을 놓고 기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라도 나의 습관을 얹어서 실행을 할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그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을 했을 때133 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1일 1만 PB 기록지를 가져와 보세요. 에이코아는 요새 우리 그 뭐죠? 인생 시나리오 보면 에이코아를 매일 체크할 수 있도록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코아를 기록하시던지 이세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본인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는 걸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폰서에서 상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이 안 되는지 왜 속도가 느린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코아가 안 되면 포코아는
포코아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룹은 봤더니 포코아만이라도 카톡방에 올려라 이래서 포코아는 뭐예요? 제품 애용하는 거 혼자 할수 있죠. 예, 동영상 듣는 거 혼자 할수 있죠. 그다음에 책 읽는 거 혼자 할수 있죠. 그쵸? 그다음에 그 스폰서한테 전화 거는 거할수 있죠. 예, 그렇게 본인이 할수 있는 거라도 포커화를 해서 예, 어쨌든 움직여 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생각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행동 패턴이 나와야 되니 우리 스몰 스텝의 법칙 있잖아요. 작은 습관의 법칙은 예, 당장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자가 아니라 6시에 자명종을 끈다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으로 예,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결국은 나의 목표를 달성해 준다는 게 스몰 스텝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일단 나는 나한테는 판매사 이제 사업 막 시작해서 판매사는 나한테 너무 큰 거야라고 하시면 30만 PB, 60만 PB에 대한 기본 목표라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가 그 누구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PB에 대한 목표 예, 그다음에 어떤 그뭐 전화 거는 횟수, 사람에 대한 만남의 횟수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 패턴을 일지로 예, 기록을 해서 내가 스폰서와 상담하거나 아니면 나를 성찰할 때 반드시 돌아볼 수 있는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예, 오토 판매사로 갈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토 판매사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의 대부분은 수동 판매사로 오토 판매사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매출이 30만 PB뿐이 안 됐을 때 스폰서가 무조건 가라. 그래서 250을 달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해야 되는 내 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30만 PB가 밖에서 끌어온 PB라면은 나머지 200만 PB 가까이가 거의 본인이 하는 PB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달 다음 달 회차에도 나는 또 판매사 목표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판매사를 갔을 때 수당 6만 원, 7만 원을 받은 사람이 6, 7명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머리들이 다 채워져 있죠. 그럼 얼마나 그 다음에 수당주기가 쉬워요? 전에 10만 원에치 샀더니 6만 원 받아본 사람들은 다음 달 내가 또 판매사 갔을 때 내가 요번에 5만 PB 할 테니 너 4만 PB라도 살래? 했을 때 동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판매사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는요. 예,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나 제품을 주거나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만남을 통해서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줄수 있는 것들이 이 판매사를 목표로 하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수당을 나의 노력에 의해서 회사가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넣어주게 되잖아요. 본인이 월급 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 월급을 나의 소비자들이 네, 6개월 동안 판매사 도전이란 것 자체를 안 해서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소비자와 매달 받는 소비자가 애용자로 바뀔 확률이 누가 더 크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250만 PB라는 판매사 도전을 통해서 그 회차에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내가 갔을 때는 밖에서 끌어올 수 있는 PB가 30만 PB보다 많게 될까요? 적게 될까요? 네, 당연히 많아지요. 그리고 60만 PB 정도를 밖에서 끌어오게 되면 나의 노력은 이제 180 정도로 줄 수가 있는 거고, 회차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이 회차마다 그 수당을 받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면서 나의 노력과 내가 긁어야 되는 매출의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 정말 내가 60만 PB만 해드려도 이게 굴러가는가 하는 거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판매사 한번 가고 한 6개월 뒤에 또한번 하시는 분 있죠? 그거는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6월달에 막 그냥 가갖고 막 팔아봤더니 막두달 걸리고 세달 걸리고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렇게 해놔서 또한번 스폰서가 두달 안에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것들을 무시하고 세 달이 넘어갔어요. 네 달이 넘어가서 이제 얼추 소비자도 그래도 몇명 있고 해서 간것 같아. 근데 그 전에 7월달에 달궈놨던 소비자라든가 애용자들이 사람들의 집중력과 그 어떠한 그 열정이
그렇게 한달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애터미 사업도 어려운 게 보면은 6개월 이상을 끈질기게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열정과 집중은 금방 사그러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판매사를 가게 됐을 때는 계속 내가 해야 될 몫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계속 200만 큐피비 가까이를 내가 해 가게 되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반드시 판매사 오토 판매사를 내가 된다고 목표를 잡으셨다면 만약에 6월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난 12월 안에 오토 판매사를 끊겠다라고 목표를 가지신 분은 매달 해차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판매사를 가겠다는 게 항상 목표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회차에서 또 끌어들인 소비자를 또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수당을 주고 그러면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것들이 집중해서 이루어지면서 이 간격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달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러한 PB와 그러한 양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판매사를 하게 되면 250만 PB에서 저는 판매사 도전할 때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당을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알아서 줄 수가 있고요. 아, 얘두번 줘. 얘는 한번 줘. 아, 얘는 이렇게 하면서 몇만 PB, 몇만 PB.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줄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끌어서 얘기할 사람도 많게 되고, PB를 도와줄 사람도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 다 포인트에서 일어납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답답한 얘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애터미 배팅 치는 거 아니에요? 네. 애터미가 유통사업이라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가끔가다 백화점 보면은 샵 매니저가 몇억 빚을 지고 나간다라는 뉴스 기사 보시게 되면 백화점 그러한 유통에서는요 반드시 매출 실적을 갖고 모든 것들을 가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려 그러면 매출이 없고서 어떻게 자신의 성공을 가늠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자신의 성공과 행동을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매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PB 매출에 대한 목표, 지금 시작하신 분은 30만이라도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요. 내가 15일 안에 난한 번이라도 매칭시키겠다. 그 다음 목표는요, 나는 15일 안에 두번 매칭시키겠다.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매칭시키겠다. 일주일에 두번 매칭시키겠다. 그러면서 판매사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매달 작게라도 우리 모두는 목표를 가져야지 성공할 수가 있고 특히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매달 판매사를 목표로 했을 때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명백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복제를 하는 게 가장 훌륭하냐는 거죠. 지금 탑그룹에서는 60만 PB 복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도 라인 미팅을 할때 이제 예전에 사실 PB에 대한 얼마 하세요, 얼마 하세요, 뭐 직급 갈때 외에는 그러한 얘기들을 함구했잖아요. 이제 매일 합니다, 매일. 예, 애터미 유통기업이고 나 유통사업하는 거예요. 매출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단위로 복제되어야 할 것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30만, 제 예전에 미국에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은 보니까 미국은 소비자 관리하기도 거리가 멀어서 머니 자가 패턴으로 해서 30만 PB 복제 모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마케팅으로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시기에도 애터미는 실생활품만 썼어도 그것만 복제가 충분히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원리에서 얘기하는 자발적 재구매로 인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30만으로 하게 되면 이 60만 PB 복제보다는 한 단계 더 내려가야지 판매사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선은 우리 탑그룹에서 얘기하는 게 60만 PB의 복제니까 이걸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60만을 복제하려면 집에서 아까 한상현 총장님 말씀하실 때 집에서 자가소비 패턴으로 하게 되면 4인 가족이 20만에서 30만 정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럼 20만에서 30만 정도 쓰는 사람인가? 일단 본인 보세요. 20만에서 30만을 나는 집에서 자가 구매하는 사람인가? 그게 된다면 그것 플러스 5만 PB 정도 쓰는 소비자를 6명 정도 관리하면 그것도 30만 PB죠.
나는 유산균 하나 정도는 한 10집 알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2만 포인트를 10명한테 알리면 그게 또 20만 PB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제 모델을 내가 자가 소비 플러스 그다음에 내가 소비자 관리할 수 있는 PB 곱하기 인원수 하셔갖고 그걸 또 한 30만 PB. 왜 우리가 60만 PB로 복제 모델을 정했냐면 100만 PB, 200만 PB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 팔고 정말 뭐 애터미 사업을 에 대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60만 PB를 해봤더니 아 그래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도 내가 내 거 쓰고 5명에서 10명 사이로 소비자를 관리하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60만 PB는 해야 된다라는 게 사업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럼 60만 PB를 내가 하고 이 사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있겠지만 2만 PB, 3만 PB 이러한 소비자들을 관리하면서 또 나와 같이 20만 PB 정도 쓰고 30만 PB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을 딱 두 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그게 바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복제 모델인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자기와 같은 사람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그렇게 해서 지금 나를 중심으로 좌측에 세 명, 우측에 세 명 이렇게 딱 좋은 기둥으로 60만 PB 복제되는 사람이 셋셋씩 마련이 되게 되면 나는 거의 오토판매사의 골격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격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아까와 같은 판매사를 항상 도전을 목적으로 목표로 달성해 나가신다면 20만 PB, 30만 PB, 40만 PB 정도 하는 사람이 이 동글뱅이 속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10단계냐 20단계냐 뭐 이거가 아니라 하다 보면 그 어떠한 일목표를 갖고선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단순 도식화해서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일단 내가 자가 소비하는 거 무조건 바뀌어서 30만 PB를 난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나는 6명은 관리할 수 있다면 그 6명에서 5만 PB를 도출하겠다, 2만 PB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나는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뭐 제품 하나씩 주는 것보다 나는 아예 패키지로 해갖고 왕창 써게 해보고 그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반품 받아주고 해서 한 사람한테서 20만 PB 뽑아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새는 그렇게 저한테 요구해서 패키지를 짜달라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솔직히 요새 제품 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괜히 그냥 그 사람한테 맞지 않은 제품 전달해서 애터미 별로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세트로 해서 어차피 칫솔 하나 파나 뭐 패키지로 파나 그 사람이 나 팔아주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오히려 그냥 한 번에 쫙 앵겨갖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반품 받아줄 테니까 한 이 50만 원 패키지 써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반품하고 든 거 있으면은 앞으로 이걸로 바꿔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만 PB, 20만 PB를 복제해서 나간다면 내가 판매사의 계획이나 목표를 쉽게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환해졌어요? 여기서 보니까 환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복제 모델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정말 내가 두 명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두 명만 할지라도 나의 오토 판매사에 대한 목표 설정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이제 탑그룹에서 얘기하는 목표와 그 다음에 복제 모델을 간추려서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달 판매사 도전과 유지 목표로 하는 게 오토 판매사가 돼서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어떠한 판매사가 될지 자신의 복제 모델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행동 목표를 하고 그래서 본인의 60만 PB 복제 모델이 되면 그게 그대로 하이로 달성이 돼서 속도를 낼 것이다가 오늘 제가 얘기하는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저도 이제 판매사를 여러 번 하면서 오토가 언제 간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돈은 그대로 오더라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이 판매사 도전을 위한 133이라든가 어쨌든 시스템 안에서 에이코아라든가 이러한 거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그냥 오토판매사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성공하겠다,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로얄을 가겠다, 월 5천을 벌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신 분은 반드시 매달 판매사 도전이 항상 목표여야 합니다.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서는 오토판매사 달성 자체가 요원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달 판매사 도전과 유지를 목표로 해야만, 게다가 이 급변하는, 저는 요새 진짜 애터미 본사 진행하는 거막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네. 요 ABR 너무너무 할게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얘기해 줄게 많잖아요. 지금 요새 사업 설명을 하면요, 애터미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견과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제품 수가 다양하게 나오고 어떤 시스템이나 이러한 애터미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달 판매사 도전을 목표로 꼭 달성하셔서 올해 안에 무조건 오토 판매사라는 열매를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행동 목표 어떻게 해야 될지 꼼꼼히 따져주신 우리 이정혜 샤르노즈 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아, 저도 진짜 오토 판매사 그 도전하는 때랑 안 하는 때랑은 너무 이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아, 그런 우리 행동 목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은 아, 우리 오토 판매사의 자세.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지 우리에게 그 자세를 알려주실 김동희 본부장님, 예, 이분도 또한 미인이시죠? 김동희 본부장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산 마트탑 센터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김동희 스타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예, 네,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막 심장이 벌렁벌렁, 지금도 벌렁벌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울렁증이 심합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네, 대범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회원 멤버십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원 멤버십들, 싸게 쓰는 멤버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여기 스타마스터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토 판매사의 자세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토 판매사의 자세는 사업가의 자세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부터 애터미 사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오토 판매사 도전의 자세, 사업가의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세, 사업가의 자세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바로 여기 두 가지 있는데요. 간절한 꿈과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간절한 꿈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이 간절한 꿈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간절한 꿈이 과연 뭘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간절한 꿈은 없거든요. 이 간절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현재까지 살아온 삶이 솔직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55세인데, 저는 이제 강원도 강릉 아줌마예요. 강원도 강릉 출신인데, 부모님 살아계시고 오빠가 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빠분들이 녹록치가 않아요, 삶이.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다 보니까 제가 현실의 생활에 그 돈을 벌고 있어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쩌면 이 간절한 꿈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Vivid Dream is Realization이라고 이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Realization, 현실이 된다. 예. 아마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꿈꾸는 다락방에 들어있는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생생하게 꿈꾸고 내가 현실에 처한 목표, 미래의 목표 이런 것들이 선명하다면은 그게 아마 간절한 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결단입니다. 결단. 네, 자세가 되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결단인데요. 어쩌면은 이 결단이라는 거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영화도 좀 보는 거 좋아하고 뒹굴뒹굴하면서 TV 보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안 봅니다. 정말 가끔씩 바깥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드라마인지 제가 모를 정도로 예, 드라마를 별로 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모임입니다. 모임도 굉장히 저도 노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모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모임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의 모임이라거나 아니면 모임을 많이 줄여서 이렇게 제가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포기한 것 같아요. 그 포기하는 게 어쩌면 결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은 그 자세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자세가 갖추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마 이 간절한 꿈, 선명한 나의 목표와 결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자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첫인상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예, 스피디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첫인상에서 그 사람의 선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분의 어떤 이미지, 그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이 된대요. 보통 평균적으로 7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 첫인상을 또 바꾸려면은 65번 정도를 만나야지만 그 첫인상이 또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첫인상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신 분들은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알리려는 첫인상의 외적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복장은 정말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 정말 깔끔하고 예쁜 상대방이 봤을 때 정말 좋다, 이미지 좋게 생겼다 이런.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우리는 사업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가분들은 머리는 조금 머리보다는 네 뽀글뽀글 빠마 머리보다는 조금 이렇게 단정하고 우리가 대통령 영부인들 보시면은 머리가 굉장히 우아하죠. 예, 그렇게 좀 우아하고 단아하게 좀 세련된 이미지를 그렇게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또 표정도 항상 밝게 예, 예쁘게 인상 띄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말투를 좀 뭐라 그러지? 단호한 말투, 자신감 있는 말투 그런 말투를 좀 써주면 좋은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애터미 사업 정말 멋진 사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왠지 모르게 상대방이 느꼈을 때 자신감 있는 말투 같이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언어 선택 신중이란 말을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바깥에서 하다 보면은 왜 회원 가입을 할 때 그 밑에 달아 뭐 이런 식 말투 있잖아요. 밑에 달아가 뭔지 예 그런 말투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한 라인 책임질게 한 줄만 해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뭐 대화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왠지 모르는 그 말 명령 쪽의 말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다 첫인상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외적인 자세에 필요한 그 필수 조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적 이미지는 내면의 자신감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 보험 세일즈를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날에는 제가 그 옷에 정장에다가 그 회사의 배지를 달을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그 배지를 달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지를 달고 한그 바깥에 이렇게 활동 나간 날에는 왠지 모르게 내면의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외적 자신감도 더 생긴다는 그런 거를 제가 몸소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외적 이미지 상당히 중요하고, 첫인상 바뀌려면은 60회 이상을 만나야 되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왕 만날 거 첫인상 정말 좋은 이미지로 바깥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내적 자세입니다. 어쩌면은 외적 자세보다도 이 내적 자세가 사업의 마인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주도적인 경영자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는 뭐냐면은, 사실 애터미 사업,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다단계 사업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다 보면은 신념과 확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터미에서 각자의 꿈을 향해서 달리고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자꾸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수 없을 거라는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내가 왜이 사업에서 꼭 성공을 하는지, 이런 할수 있다는 마인드, 나는 할수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애터미의 자세를 애터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도적인 경영자 마인드인데요. 저도 이제 애터미를 한 6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주도적인 마인드, 경영자 마인드가 상당히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스폰서님들한테 조금은 묻어가려고 했던 의지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3년, 4년 하다 보니까, 아, 애터미는 진짜 사업이구나. 사업자는 뭡니까? 예, 내가 기획하고 경영하고, 예, 스폰서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뀌기로 했어요.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 때는 내가 애터미를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1년, 2년, 3년 차에는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풍파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하지? 이러다가 why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why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 산하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애터미 사업, 내 사업이야.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경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기획하고 하시면 훨씬 애터미 사업을 빨리 성공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관계십입니다. 관계십은 어쩌면 애터미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바깥 세계 생활에서 사업을 동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절대로 동업하는 게 아니야. 사업은 절대로 동업하면 안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 회사와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와 동업을 하는 관계식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동업 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관계식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은 3년 전, 5년 전 나의 행동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나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터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성향 분석지 갖고 나가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산하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저희는 이제 처음에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성향 분석지 디스크라는 성향 분석을 많이 좀 하는데, 그 성향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은 저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성향이 이런 이런 성향이고 저런 저런 성향이니까 서로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디스크라는 그 성향 분석지를 하는데요. 가끔은 근데 이 디스크를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빨리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나겠죠. 그런데 이 성향 분석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나는 성향이 이런 성향이야. 너는 성향이 이런 성향이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맞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디스크 성향 분석은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성향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맞추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나 이런 성향이니까 니한테 맞춰.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변화가 되면서 관계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애터미의 사운에 첫 번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에 네, 겸손이 성균다 이렇게 첫 번째와 마지막에 그 사운이 들어있잖아요. 어쩌면은 그 첫 번째 사운의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이 관계십의 단락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겸손은 배움의 자세하고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에 대한 예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다 보면은 다한다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남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설명할 수 없으면은 예,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 지식은 빈깡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한다병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다한다병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절대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배우면서 요즘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세상이요 그죠? 예, 많이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예,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진짜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질책하고 지적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우리 파트너님들, 스폰서님들한테도 이 칭찬과 격려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 너무 오늘 너무 멋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그죠? 우리 그러면은 정말 이 입이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 보면은 이게 하늘의 창공이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은 팀워크의 자세의 관계실이 아닐까. 예, 함께 손에 손잡고 끝까지 함께 우리가 창공을 향해서 비상을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네 번째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행동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 듣고 예, 열심히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아까 그 이정의 우리 새로운 로즈 마스터님께서 예, 유통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통사업. 네.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아무리 공부만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행동을 해야지만 또 그 밑에 파트너분들 복제가 되면서 점점 거대한 우리가 그 상한선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부딪히세요. 예. 그냥 부딪히지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우리 스폰서님 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할까 말까 생각할 때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돼요? 그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오는 거 싫어하고 제가 가면은 그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또 내 마음속에서도 어쩌면은 그분이 자꾸 거절을 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부터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스폰서들에게 스폰서 분께 말씀을 하셨다지만 저보고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많은 이제 이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항상 저는 그거를 조금은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자, 무조건 가자, 먼 길이라도 가자. 가서 띵똥띵똥해서 없으면 그냥 오고, 또 가서 띵똥띵똥했으면 그냥 오고, 뭐 이랬던 그 저의 초창기 사업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갈등을 하실 수 있어요. 나를 피하고, 예, 나를 거절하고, 예, 가면은 냉랭하게 반응하고, 그런 분들 사실 만나러 가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십시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많은 경험치를 만드셔야 돼요. 내 안에 많은 경험치를 만드셔야지 또 내 파트너가 오면은 그 파트너한테, 파트너분한테 나의 경험치를, 노하우를 또 복제하고 또 복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은 없다. 그냥 가라. 그냥 하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행동하라는 바로 에이코어 실천입니다. 예, 책 읽기 비디오 VOD를 시청하시면서 처음에는 내가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스폰서들의 경험치, 책 속에 있는 성공자들의 경험치를 나의 경험치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간접 경험치를 만들어서 따라해 보는 거죠. 예, 벤치마킹도 해보고 따라해 보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 읽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 VOD 시청, 성공자의 시청, 우리 또 마인드가 좀 떨어졌을 때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일반 동기부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지 그라운드라든가 김미경 강사님의 동기부여 강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강의를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시고, 그리고 미팅 참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미팅 참석을 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 미팅 참석이라는 건 어쩌면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 온라인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오프라인이 더 많겠죠. 예.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성공자들 옆에서 성공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성공자와 어울려야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쇼도 플랜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은 어떤 분들은 딱 그래요. 막 사업 설명이 너무 거창하는 게 사업 설명이 아닐까. 예, 두려움이 많으시죠. 예, 사업 설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업 설명은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내가 나의 꿈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5분, 10분 짧게 짧게 하는 것도 굉장히 사업 설명이거든요. 굉장한 사업 설명이거든요. 우리가 뭐 보상 플랜이 어떻고 애터미 회사 속에 뭐 6억 불 수출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사업 설명이 아니, 저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거는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 시간을 정확하게 내신 분들에게 사업 설명이지 바깥에 나가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분들한테, 애용자들한테 사업 설명은, 그런 사업 설명보다는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 애터미의 비전, 크기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업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품 내용은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서, 예, 잘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가끔씩 상담을, 매일매일 상담을 하고, 예, 유통사업이다 보니까 제품 전달은 필수겠죠. 예, 그렇게 제품 전달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신뢰 쌓기, 예, 이렇게 에이코어를 실천해 가시면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날 그날 해결하고 그날 그날 마무리하고 밤에 가서 일지 쓰고, 예, 이런 일들을 항상 반복해서 행동을 하시고 몸에 습관이 되시게끔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예, 중요하죠. 꾸준한 자기 점검. 예,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 피드백.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챕터가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도대체, 그리고 하나, 애터미의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꾸준한 자기 점검을 열어봤습니다. 예, 무엇이 중간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을 못해서 사업이 늦어진다, 방향성을 자꾸 잃는다,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또한 이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가끔씩 헷갈립니다. 예, 가다 보면은 중요한 일인지 급한 일인지, 예, 이게 막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가다가 자기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안 하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어떤 자초에 부딪힐 때, 예, 내가
왜 애터미를 하고 있는지, 예, 왜 내가 애터미를 시작했는지, 그러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런 와이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꼭 꾸준한 자기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가? 예.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일을 할 때, 예, 일에 어떤 주가 있고 부가 있잖아요. 주업, 부업. 예, 그 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따라오는 일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영업을 했을 때는 사실은 영업은 기본은 판매잖아요. 그죠? 판매. 판매고, 그 나머지 어떤 조직이나 리크루팅은 부업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왜? 옛날에 그 일이 알게 모르게 몸에 굉장히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습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품만 싸고 좋아, 이 제품은 뭐에 좋고 어디에 좋고 이 제품을 쓰면은 뭐가 좋아지고 이거를 왜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만 했지 애터미의 사업 전달, 사업 비전 전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이야기를 80%를 하고 애터미의 비전 제시를 20, 30%만 했다는 거죠. 근데 애터미의 일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비전 제시가 70%, 80%여야 되고 제품은 20, 30%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의 방향성이고 이 애터미의 일이고 애터미 사업인데 제가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어쩌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일은 뭐냐면은 비전 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 이야기만 하고 오면은 애터미 사업의 속도가 안 납니다. 결국은 애터미는 조직이잖아요. 예, 조직 관리고 애용자가 결국은 조직이죠. 예, 조직인데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은 애터미 사업을 크게 예, 넓게 성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조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관리를 하시려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자세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자와 실패자 이렇게 많이 나누어 보더라고요.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실패자가 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성공자의 실패자의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쭉 읽어보시면은 다 여러분 맞아 공감하실 텐데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성공자는 스스로 일한다고 합니다. 성공자는. 그런데 실패자는 시키는 일만 한대요. 그리고 성공자는 10%의 가능성에 도전하지만 성공자는 90%의 가능성임에도 주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자가 되고 싶으세요? 실패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성공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겸손하게 사업에 임하는 자세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꼭 한번 오늘 저녁에 가슴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이제 도전은 언제나 남는 장사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한동안 우리 세바시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죠? 네, TV에서 세바시라고 이제 세상이 바뀌는 시간 15분 해가지고 세바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성공 사례다, 뭐, 이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최혁재라는 분이 스푼이라는 라디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세요. 거기에 CEO인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저 마음속에 감동의 울림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의 울림이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바깥에 나가서도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남는 장사다. 만약 당신이 도전에 성공했다면 행복할 것이고 만약 실패했다면 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 실패했으면은 왜 내가 실패했지? 예. 그러면은 다음에 실패를 안 하면 실패를 안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실패해더라도 남는 장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네. 도전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꿈, 나의 꿈을 뺏기지 말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말에 예, 이런 해피한 따뜻한 이 날씨에 어디 놀러도 안 가시고 이렇게 3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줌에서 참여해 주시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오늘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